안녕하세요. 배화여자대학교 BBS 아나운서 임서진입니다. 벌써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달인 만큼 이에 맞게 다양하고도 알찬 소식을 가득 담았으니 이번 소식도 즐겁게 청취하여 주세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2학기 퓨처 북스토리 공모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전 신청은 10월 14일까지이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박희수 기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퓨처 북스토리 공모전 시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퓨처 북스토리 공모전이란 주제 관련 도서 한 권, 영상 2시간과 2편 이상의 분량, 그리고 영화를 선택하여 그 컨텐츠를 감상하고 감상 후기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감상 후기를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공모전 신청 서류와 함께 작품을 제출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되는 공모전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영화 콘텐츠가 추가되었으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5일 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인데 사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은 10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수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강생 모집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학우분이 생겨난다면 아주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지혜 기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강생 모집 안내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배화에서는 미래 유망 직종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새로운 플랫폼 메타버스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학우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다루어지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2D 콘텐츠와 아바타, 웹 등을 제작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문 자격 과정은 15차 시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2급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 교육 과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비와 자격증 발급 비용을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교육 일시는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부터 2022년 12월 2일 금요일까지 6주 동안 15차 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배화여대 재학생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선발 방법은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강의 장소는 메타버시티 내 배화여대 행성에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지희 기자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10월 행복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